다섯시님 같은 경우는 캐논부터 지을 생각인가? 그런가 보네. 어? 입구 막고 있어요. 테란 노스포닝 사이처리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가 느낌이 그래요. 바로 8년 지어가지고 포톤 캐놀러시 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5번은 11시 입구 쪽, 두 번째 5번은 제 입구 쪽 보내줍니다. 그리고 해처리를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해처리 노스포닝 토스 한 명 있고, 아마 9시가 토스일 거예요. 3시부터 정찰을 갔다는 건데 9시 쪽에서 가장 가까운 3시 쪽 먼저 들렀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 9시 토스예요. 이거는 해놓지 대놓고 그냥 친대. 근데 이렇게 대놓고 지어도 테란이 막기가 좀 껄끄러운 게 진짜 타이밍이 안 나와요. 저게 토스가 워낙 빨라. 캐논 짓는 게 S10이 나왔어야 됐어. 진작에 막을 거였으면은. 11시도 토스네. 자, 가스 하나 올리고요. 자, 상대방이 아직 저한테 정찰을 안 왔거든요. 아직 정찰을 안 왔기 때문에 성금 콜로니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한 개는 지어놔야 되겠다. 한 개만. 너무 많이 짓지 말고. 아니다. 짓지 말자. 차라리 저글링을 뽑아. 어차피 저글링 쓸 거기 때문에 저글링을 뽑아가지고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큰 지을 돈으로 드론 하나 더 뽑고 해처리 하나 더 짓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꾼 꾸준히 뽑아주고요. 오버도 미리미리 찍어 놓습니다. 오, 아저씨님 좋아. 7시 거의 끝냈죠. 이러면은 완전 나이스지. 챔버 두 개 올리고요. 그러면서 가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 콜로니는 지금 굳이 안 지어도 돼요. 만약에 이 젤럿들이 여기 시야에 보이는 순간 바로 이제 저글링 찍을 거예요. 라바를 어느 정도 남겨놔야 돼. 인구 32. 움직인다. 저거 나한테 오나? 성금콜론 지어야 되겠는데? 생각보다 병력이 많이 올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에 성금콜론 조금 지어놓을게요. 안 오나? 취소하자 다시. 네, 다시 취소. 이랬다 저랬다가 계속 해주는 거죠. 발업도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요. 저글링 뽑히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면 돼. 자, 그리고 이것도 올려줍니다. 아, 밀리려나 이거? 이게 저글링 판단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밀리면은 해신님이 밀리시면 안 돼. 막기만 하면 돼. 막으면 또 괜찮아져요. 3대2 상황이니까 막기만 하면은. 네, 넥서스 살릴 수 있어요. 좋아. 하이브 올리고요. 가스는 지속적으로 파줍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업도 되고. 빨리 뛰어봐. 빨리. 좋아, 좋아. 이렇게 계속 싸워주면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죠. 좋았어.
결혼부터 해처리 지어야 해처리. 일단 해처리 지어야 돼. 하나 비켜 비켜. 둘 셋. 일단 맞고, 확실하게 맞고 나서 해야 돼. 챔버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히드라 덴도 올릴게요. 저글링 위주로 쓰고는 있지만 이게 히드라가 써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거든요. 바로 아웃 쪽으로 달려볼게요.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오버 소급도 해주고요. 모든 저글링 전부 다 9시 쪽으로 들어가주세요. 게이트만 파괴하고 있어. 싸워 싸워 싸우세요. 공일업 방일업 돼있잖아. 싸우지. 이길 수 있어.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서 대충 어택 해주세요. 손해보는 싸움에도 상관없습니다. 저글링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해보는 싸움을 해도 괜찮아요. 어택당 찍어주세요. 컨트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택으로 계속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는 계속 팔게요. 예. 히드라 뽑아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톱가스 꾸준히 파주면은 오케이 밀었다. 급할 때 히드라 바로바로 뽑으면 되니까. 자, 저글링이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이러면은 9시 그냥 밀리죠. 도망가요.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게이트 파괴되는 속도가 장난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금방이죠? 순식간입니다. 3-3업 되면은 진짜 무섭지. 저글링 진짜 슈퍼 저글링 되는건데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